3빵. 어? 전설 상자? 뽑는다. 이야! 누를 거야. 와! 요 광부. 아레나 7까지는 얻을 수 있는데 아레나 8부터 나오는 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는 지금 못 얻는 거잖아. 28,000 슝. 아, 자이언트로 갑시다. 그러니까 존이 덱을 세게 만드는 거지 전설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설을 어차피 운전해서 나중에 얻으면 되는 거고, 초반에 덱 올리려면 일단은 자이언트를 그러면 질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몇 개 정도 지를 수 있지? 69개 지를 수 있네요. 자이언트 상자 69개. 호이 고일드 다크 프린스 로얄 자이언트 고일드 엘바 삼총사 감점 마법 고일드 메가 미니언 오케이 파벌 엘바 엘바 랩 많이 올릴 수 있겠다. 동마법 나왔고 발키리 엘바. 아 엘바 많이 나온다. 엘바 무지하게 나오네. 번개, 폭탄, 내전, 골드, 가드, 인페르노, 대포. 엘바 오지게 나왔네. 메가미니언. 그니까 지금 필요한 게 메가미니언하고 발키리, 엘릭스 정세소, 로얄 자이언트. 엘바도 키워놓으면 좋으니까. 용광로. 용광로도 나중에 램 높으면 쓰라고 했으니까. 페카. 나 레벨이 낮은 게 많이 뜬다고요? 그래? 어 뭐야? What? 하 다시 왔어요. 노래 소리 좀 낮추고 상자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돛돛 박격포 머스킷 골드 분노 해골 박격포 박격포 오지게 나오네. 골드 미니언 기사 미니백화 골드 고블린 호그 폭탄병 골드 해골 폭탄 미니언 골드 고블린 파이볼 아처 골드 고블린 엘릭서 해골 골드 번개 자이언트 천고블린 골드 반사경 삼총사 기사. 그냥 너 다 번갈아서 나오네. 바바리안 폭탄병 인페르노 골드 얼음 고블린 골드 고블린 폭탄병. 근데 여기 영웅이 포함된 아이템이 안 들어가. 아 카드에서 랜덤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웅이? 삼총사 대포 골드 마녀 천고블린 대포 인페르노 천고블린 골드 대포 스파이 스피릿 엘릭스 골드 로얄 바바 메가 골드 폭탄 메가 박격포 골드 대포 엘바. 아 엘바 랩업 좀 할까? 일단 랩업 좀 시킬까요? 랩업 시키면 근데 그게 안 나온다고 했잖아. 엘바 랩업 좀 해야지. 엘바랑 호그. 어 그래요. 호그다. 호그 하고 하나도 안 나왔네. 그러고 보니까 호그 왜 이렇게 안 나왔대? 호그 영웅 카드라서 그런가?
다시. 오, 골렘. 발키리. 미니언. 새로 나온 거 맞네. 골드, 대형석궁, 호그, 로얄. 골드, 아처, 자이언트, 바이오스프리. 어, 좀 빨리 갑시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골드, 다크프린스, 용광로, 고블리나. 아, 나 엘바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골드, 해골에서 미리패커 기사. 아니면 호그나. 골드, 기사, 화살, 화골. 골드, 작, 인테그, 미니패커, 해골. 골드, 반사경, 해골 무덤, 미니언 패거리. 고블린 오드박, 아처. 분노 마법, 해골 무덤, 로얄 자이언트. 번개 마법, 고블린, 뇌전. 자이언트 해골, 호그. 오, 호그 나왔다. 호그 랩업 좀 시켜줄까요? 호그. 희귀 아까 몇 렙까지 찍어야 된다고 했었죠? 희귀가 5렙이었었나? 아까 말씀하신 게? 희귀가 5렙이었나? 골드, 용광로, 엔테로노, 감전. 골드, 자이언트 해골, 머스킷, 박격포. 골드, 미니언, 인페로노, 해골. 골드, 독, 삼총사, 미니언. 골드, 엘바, 해골, 화살. 골드, 엘바, 엘바 많이 나온다. 엘바야, 나와라. 골드, 엘바, 아하, 엘바 안 나오네. 엘바야, 나와라. 로얄다, 미니페카, 감전. 골드, 다크프린스, 골드, 다나, 파이어스피. 골렘, 머스킷, 감전, 마법. 골드, 해골 군대, 파벌, 뇌전. 분노, 바바리아, 미니. 아, 엘바 좀 나와라. 화살. 골드, 파스, 해골, 미니언. 골드, 바바, 파성총사, 해골. 아, 골드, 다크프린스, 엘릭서, 박격포. 파스, 엘바. 엘바 나왔다. 아니요, 폭탄, 미니언. 미니언, 바바, 하. 번개, 엘릭서, 뇌전. 얼마? 골렘. 지금 안 나온 게 뭐가 있지? 카드? 안 나온 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아직. 토네이도. 이건 전설 3개구나. 아, 나머지 다 나왔네. 전설 빼고. 이거 토네이도 하나만 나오면 되네요, 영웅이. 어차피 전설. 나는 프린세스 이거 얻고 싶은데. 프린세스랑 통나무. 나머지는 모르겠고 프린세스 통나무는 얻고 싶어. 아직 아레나 8 아니니까 저건 못 얻는 거고. 엘바. 엘바 9렙이다. 여러분, 엘바 9렙. 아, 엘바 일반이었죠? 엘바 희긴 줄. 대형 석궁 자이언트, 아처. 셀프타, 호그 라이더. 엘바. 해골 병사, 호그, 해골 병사. 이 정도 다 깠거든요? 덱을 좀 바꿔볼까? 야, 제 덱이 쓰레기라서 일단 일반하고 희귀 랩업 좀 한다고 자이언트로 질렀습니다. 슈마상 안 지르고. 카드 업그레이드 한번 체감해봐라고. 근데 지금 제가 원래 끼고 있던 카드는 별로 랩업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랩업이 많이 된 카드들 위주로 조금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엘바 좀 체험해보겠다. 엘바 9렙이랑 레벨 아까 낮았던 걸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쓰자 그냥. 이렇게 해보죠. 일단 덱은 뭐 쓰레기 같은데 레벨 높아진 게 얼마나 체감이 오는지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랩발로 밀어붙여봅시다. 덱은 좀 쓰레기라도 카드발, 카드 레벨을 그래도 아까에 비해서 훨씬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얘 왜 이렇게 안 뛰죠?
왜 이렇게 안 뒤져? 광물 5구로 끌고 화살 넣고 엘바 졸라 센데? 엘바 아까 전에 종이짱이었는데 거의 나 아까 쓸 때는 돈의 힘이란? 엘바 졸라 센데? 얘 엘바 6렙이거든? 와 타워 끼고 있는데 내가 이길 뻔했어. 그럼 감전 쓰겠지? 그냥 카드발로 밀어붙이는데? 이거 아처가 안 죽죠? 와 이렇게 세? 아, 이 정도 차이였어요? 아니, 내 손가락이 좀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냥 카드 레벨 문제였어? 그냥 대충 해도 그냥 카드발로 밀어버리겠는데? 어, 잠깐만 그냥 코스 낭비해도 여기 밀리는데? 엘바에 어이구 괜찮아 명치 치면 돼. 와 허무하다. 허무하다. 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초창기에 시작해가지고 1400 찍어놓고 접었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다시 시작해서 2000점 겨우 올리고 이제 왔다갔다 하는 중이었는데 아 그냥 덱이 쓰레기라서 아 물론 지금도 덱 구성은 쓰레기인데 레벨만 높이고 구성은 쓰레기다라도 그냥 이 정도 점수는 밀어버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실력 없어도. 와 물론 나중에 점수대 어느 정도 높아지면 그 이제 실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덱들 레벨 수준이 다 비슷해지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그냥 레벨 높은 게 짱이네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까지 3000 찍을 수 있겠는데요. 좀 더 연구해보면 아레나 8 올리고 나서 아레나 9까지 나오면 거기 찍고 한 번 더 하죠? 그래야 카드 한 번 더 수급할 테니까 모두 빠빠이.